예. 그리고 질문을 제가 질문한 질문이 분을 지금 1200명이 넘으셔가지고, 질문이 전반보다 더 있는데 많이 들어와셔가지고, 내가.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, 이거는. 그렇다면 형님 그렇다면 미국 형님 데빌리 부사장님 예.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주 사실 월요일날 미국 레이버데이 휴일이에요. 그래서 그렇지. 휴장이죠.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죠. 그래서 빨리 이제 개장을 해서 3일간 좀 이게 좀 휴일 미국은 휴일인데 지금 많은 궁금증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이틀 많이 떨어져 10%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10% 정도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냐 질문입니다. 몰라요. 모른다. 모르겠다고. 다음 주 일을 어떻게 알아? 근데 하루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. 그 사이에 뭐 대통령이 선거가 어떻게 꼬꾸라질지,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또 해서 사고를 칠지, 또 우리가 지금 이게 라이엇이라고 그러는데 폭동들이 많아요. 누가 또 흑인애가 또 누가 또 어디서 죽을지, 총 맞아 죽을지, 누가 백인애가 어디서 경찰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. 주말에 사건 사고가 많을 거예요. 나는 그게 제일 우려가 돼요. 만약에 주말에 큰 사건 없이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회복 가능성이 크고,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했다시피, 그거 내가 3%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.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. 근데 인트러스트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인트러스트를 올리지 않겠다. 최소한 1년 동안. 그렇게 3% 얘기했거든.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연준 파월이 얘기했었죠. 얘기했죠. 예. 예, 2, 3년 동안은 아예 올라갈 생각 안 한다. 이렇게 얘기해. 딱 얘기했어요. 내 말이 맞잖아. 그죠? 예. 그죠? 할 말이 맞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캐시가 돈이 여러분들 돈이 1조, 2조 있으면 갈 데가 없어. 어디 있어요? 생각해 봐. 가만히 생각해 봐. 내가 캐시 있는데 트리저리 나오면은 0.02% 이렇게 줘. 저 미국 국채 돈도 금도 불안해. 유가도 불안해. 퓨처도 불안해. 어? 돈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?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슈어스 그 인플레이션 올리면은 올려 채권이 좀 재미가 없거든.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가냐? 내가 했잖아요. 에퀴티밖에 없어. 지금 대안이 없어요. 지금 미국도 그렇죠. 대안이 없어. 캐시가 갈 대안이 때는 없죠. 예.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야. 여러분 그거를 잘 아세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주말에 사건 사고가 이 내셔널에 막 가가지고 몇명 죽고 뭐 총싸움하고 이게 아니면 저 트럼프가 헛소리 삑삑 안 하면은 뭐 화요일 날은 조금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종목에 따라 다르다. 예. 예, 그러니까 그렇죠. 예. S&P 지수를 보지 마요, 여러분.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라고. S&P 지수가 1% 올라가는데 내 거는 2% 올라간다. 그럼 좋은 거예요. S&P 500 지수가 0.8% 떨어지는데 나는 0.5%밖에 안 떨어져. 그건 좋은 거예요. S&P 피는 여러분들한테 미닝레스. 아무 의미가 없어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중심을 주라고. 오케이? S&P 500가 저번에 제가 3%에서 얘기했어요. 녹색 그림, 빨간색 그림 해가지고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. 어떤 거는 더 많이 오른다고. 또 내려간다고 다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. 주식에 따라 달라요. 그러니까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엔비디아는 좀 올라갈 것 같고, 뭐, 예를 들면은, 각 주식마다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, 엣지 올라갈 거예요. 엣지 다시 회복될 거예요. 뭐 예를 들면은, 그러니까, S&P 지수가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는 관심이 나는 별로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각 종목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, 종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, 그죠? S&P 빠른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. 내려가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. 또 떨어져도 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그러니까, 이제 이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. 내일 토일월신 3일 쉬어요. 노동절이라 그 미친놈들이 좀 미친 짓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사건 사고가 내셔널로 내가지고 뭐 미친 짓 하게 되면은 화요일 날죽 쏘는 거고 다행히 뭐큰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에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그러고 미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실업률이거든 지금. 야,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엉망인데 실업률까지는 낮아지면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업률을 높이려고 진짜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실업률이 좀 떨어졌어요. 10%에서 8.5%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한
150, 뭐, 250만 명인가 300만 명이 하야가 됐어요. 그런 좋은 굿뉴스인 거다. 근데 이제 그,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 못볼 텐데, 그, 늘어난 그, 난 파밍이라고 그러는데, 그러니까 농민 빼고,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프라이빗 섹터보다 퍼블릭 섹터가 많아.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나름 따라서 모를 거예요. 다시 얘기해서 정부 잡이 늘어나는 게 많지, 얘네들 잡이는 어떨까. 예를 들면은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거는 무급 휴직을 강제적으로 다 했어요. 10몇만 명. 그러면 이제 유나이티드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. 무급휴가 하니까 돈이 안 나가니까 올라가는 거야. 참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상인데.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는 좀 세질 거예요. 은행주. 왜? 다른 데서는 이거 못 들어. 잘 들어요. 은행주는 왜 더 올라갈 거냐? 이상하게 트레저리가 인스타일스가 올라갔어요. 트레저리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은행한테 유리하거든요.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에 돈을 맡기니까 은행주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말할게. S&P 빨리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각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난다. 그리고 텍 주식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강한 거는 올라가고 뭐 아닌 건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테슬라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. 근데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Make a Wish, 그죠? 미국의 큰뭐 살인 사건이나 뭐 내셔널 뉴스가 나가지고 이상한 뭐 속보 이거 없기를 바라세요. 오케이? 네,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너무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났지 그 관심 너무 두지 마요. 에? 덮어. 그냥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라고. 그죠? 예. 너무 이게 뭐지? 오케이. 그래. 나는 이게 그게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게 확신이 없어.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주식을 그 이렇게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. 뭐 가치주 중심, 그다음에 포트폴리오. 지금과 같은 하락장의 포트폴리오의 힘이죠, 이게 사실은. 왜냐면, 떨어졌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경기 방어주 몇 개,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남들보다 훨씬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 분도 있죠. 그런 자기 포트폴리오에 따라서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 시기에는 정말 포트폴리오의 힘을 느낄 수 있는,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토마스 남님께서, 여기 사시는 분이네. 예, 토마스 남님께서, 개인이 포트폴리오,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오늘 그뭐 다우도 리밸런싱하고 S&P 500도 리밸런싱 한 거예요. 그죠? 근데 개인이 리밸런싱을 그러니까 중요성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. 그다음에 그렇다면 리밸런싱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토마스 남님께서 좀 물어보셨어요. 내 잡이 어떠냐 하고 똑같은 얘기. 내 잡이 어떻게 되냐. 근데 여러 너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리밸런싱 할 때는 리밸런싱 하는 목적은요.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불이 있어. 200만 불이 10년 있다가 400만 불이 되기를 원하면은 한7% 올라야 되거든요. 근데 7%가 안 올라갔어. 그러면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. 연평균. 좀더 리스크를 걸고 7%를 높이는 거죠. 근데 너무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300만 불이야. 1년에 한 4%, 4, 5%만 올라오면 되겠어.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죠. 그러면 리스크보다 리턴이 높으면 가고,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이 낮으면은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각 섹터별, 각 주식별로 퍼포먼스가 매 쿼터마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때 언더 퍼포먼스 되는 거는 조금 팔고, 좀 아웃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은 좀더 사고 좀 안전 하고, 나오는 건 거의 없고요.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. 거기서 이제 조정할 때는 코스트 베이스도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절세를 해야 되니까 뭐 조금 우리가 돈을 번 거를 팔때 조금 손해 본 거를 같이 팔면서 세금을 좀덜 적게 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또 우리 저 토마스 남님께서 아니, 질문해 다른 주셨는데 분들이 한국에 또 사신대요. 많이 쓰는 예, 한국에 사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
또 이제 데니얼 팡님께 오늘 많은 그 질문이 있는데 S&P 500에 테슬라가 빠졌는데 S&P 어떤 회사 500에 이제 빠졌어요? 테슬라 오늘 빠졌잖아. 아니 그 테슬라가 편입이 안 됐어 오늘. 편입할 테슬라가. 수가 없지. 저게 지금 네, 펀더멘털이 그거 없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거야. 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안 된다 하기 힘들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. 예, 테슬라. 엣지가 들어갔잖아. 내가 평소에 엣지를 한세번 얘기했어. 엣지. 예? 그렇죠. 엣지 많이 여러분, 제 저희 얘기하셨죠. 방송 엣지 기억나세요? 예, 엣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, 제가. 그럼 돈을 좀 벌었을 텐데. 예, 우리 그저 시마학습 편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 저 김용훈 대표님하고 같이 얘는 시마학습 편에서 소개를 했는데 시마학습 편에서 소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사실 우량주도 많고 주목을 받아야 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우리 시마학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한국 가면 한국에 계시던 뭐 여기에 계시던 뭐 그냥 우리는 이제 형제라 치고 뭐 저랑 소주 한잔 하시고 원하시면은 우리 한번 자리를 만들자고요, 한국 가서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가 이제, 생방송 한 시간 거의 가까이 돼 벌써 한 가는데, 시간이야. 아, 죄송. 여러분 뭐더 했으면 좋겠는데. 예. 저희가 다음 본방송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렇죠. 본방송 때좀더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사담 비슷하게 제 마음속의 얘기를 다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. 정말, 여러분들이 좀 진짜 평소에 현재 제가 들었던 사담인데, 이거를 그냥 말씀을 많이,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, 이 얘기를.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고 저는 좀 지쳐 있어요. 좀 굉장히 일을 새벽부터 일을 많이 했고 올해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드네요. 근데 그래서 조금 제가 집에 우리 또 집이 버려서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좀좀 예의에 저 특히 우리 형님들 우리 저 누님들 좀 예의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예쁘게 봐주시고 동생들은 뭐 괜찮지 뭐 그죠? 동생들이야 뭐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미국 형님이 그 애정이 많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 더 미국 형님 그리고 더 밀크 방송의 목적이 우리 다 같이 좀어 길게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. 그치. 그리고 예그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길게 보자. 그다음에 오래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런 있고 저희가 본방송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매주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입니다. 매주 목요일 아침 오전 9시 그리고 미 서부 시간 여기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을 하니까 반드시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. 저희가 가끔 이렇게 좀 특집 방송으로 해가지고 좀 사담처럼 하는 것들을 또 진행을 할게요. 그리고 저희한테 이메일로도 많은 요청 그저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연이 구구절절하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사연이 있는데, 저희는 장기적으로, 그리고 이게 그 개인의 인생이라는 거죠. 이 투자라는 행위가. 그래서 우리가, 이제 뭐, 길게 보자. 예? 길게 보고 가자라는 그런. 예, 오늘 미국 형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. 그리고 본방송 때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우리 하이라이트 그리고 미국 형님 심화학습 또어더 밀크 팩토리 김인순 한국 코리아 대표님 박원익 부대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시고 더 밀크 사수 예더 밀크 시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.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. 예. 예, 그리고, 그러니까, 누구는 못 살고, 누군 잘 살고, 이렇게 할수 없어요. 여기 미국 투자하게 되면 다잘 살 수 있으니까,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돼.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고. 오케이? 그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. 미국 뭐, 1조 어떤 회사 들어왔다가 뭐 빠진다, 아무 뭐라 안 해. 그러니까, 여러분도 천만에 미국에다 투자해도, 미국 깐딱도 안 해. 그러니까, 다돈벌수 있으니까,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고. 내 방송을 보든 안 보든,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. 그죠? 잘 살아보세요. 예,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. 긴급하게 했는데 미국 형님 오늘 감사하고요. 예, 우리 또 보시죠. 예. 하여튼 여러분들,
주말에 저기 바쁘시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일들 많으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뵐게요. 가끔씩 이렇게 하죠. 예, 우리 본방송 때또 뵙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Bye everyone. Bye. Everyone. Okay. Okay. 그래요.